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건물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넓어지고 건물 뒤로 환기할 수 있는 빛과 공기의 통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에이샹 플라 블록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게 됐어요. 1층은 상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2층은 집주인이 살고 그리고 그 위로 4계층은 임대를 주는 것이 이제 에이샹 플라 도시 주거의 전형적인 유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에 2층, 플란타 프린시팔이라고 불리는 집주인이 사는 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란타 프린시팔, 플란타 노블레 같은 층을 가리키죠. 우리식으로는 2층. 먼저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스페인식 층 수산정 방법을 정리해야지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리가 안 되면 여기가 한국식 1층이고 스페인식 1층이고 뭐 이게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미안하지만 당황스럽게도 그렇지가 않답니다. 호호.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친구 집이 2층이란 말이죠.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2층. 친구 집에 딱 도착했더니 방금 전에 엘리베이터가 떠난 거예요. 2층. 어떡하지? 엘리베이터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걸어서 올라갈까요? 문자는 이렇게 왔단 말이죠. 한국 같았으면 그냥 걸어서 올라가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조심해야지 됩니다. 보세요. 스페인은 층수를 부르는 방법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여기가 지상이라고 하면 지상 바로 위에 있는 층이 플란타 바하. 근데 플란타 바하는 내가 한국으로 치면 거의 2층 높이입니다. 그 층이 너무 높아서 2층을 둘로 갈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엔트레수엘로 층이 여기에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플란타 프린시팔이라고 하는 주인집이 나옵니다. 그 주인집이 끝나고 그 위에서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층이 임대층인데 여기가 이 숫자로는 아라비아 숫자 1. 그래서 1층은 요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층이라면 이 위에 층이죠. 한국식으로 치면 1층, 2층, 3층, 4층, 5층. 한국식으로는 4층 내지 5층에 해당하는 높이가 바로 스페인식 2층입니다. 2층. 쉽지 않겠죠. 8리터짜리 물을 들고 올라가려고는 뭐 쉽지 않은 높이입니다. 저 같으면 엘리베이터 기다렸다 타겠어요.